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강의가 복지 쪽인데 강의 올리는 방법 결국은 좀 앞에랑 비슷한데 복지 네네네. 쪽이면 사실 어떤 공공기관의 지급료 기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좀 브랜딩이 되고 열심히 강의 경력이 있어도 사실은 내가 막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어려워요. 이 부분은 좀 네.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은 돈 주는 네.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공공기관은 다르잖아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의 지급료를 우리가 막 뒤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도 공공기관에서 의뢰가 왔는데 3시간 강의를 이제 6번 해달라는 강의였어요. 얼마냐 물어봤더니 교재료까지 다 포함해서 3시간에 41만 원이래요. 근데 이게 그들이 줄 수 있는 최선이래요. 이거는 맞아요. 컨설턴트 기준이고 그 뭐 박사 대표 이 급도 네. 있지만 자기가 쓰고 싶은 예산범위도 여기까지니까 혹시 가능한 강사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강사님들 중에 가능하신 분을 섭외해드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최대한 뭐 원고료라던가 뭐 교재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신경 써서 해주시는 그런 기관들은 땡큐인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몸값을 어떻게 올릴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가 하는 강의, 이런 기업 공공기관 강의 플러스 개인 강의 같은 것들도 좀 연관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 진로 쪽에 강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길을 한다거나 개인 강의잖아요. 그런 거. 네네네. 또는 뭐 이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는 청소년 쪽이니까 부모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개인 컨설팅이나 상담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고 또 완전히 이제 그런 강의와 완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브랜딩이죠. 결국은 이런 개인 강의도 결국 내가 이 분야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상담도 계속 하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강의하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것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내가 또 개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 상담, 뭐 코칭, 양성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사님도 계속 그 분야를 두 가지의 토끼를 비슷한 맥락으로 잡고 있으면서 서로 또 윈윈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융합이 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문득 들었을 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청소년 뭐 학교 이런 거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기업 교육을 하고 싶어 해요. 이유는 돈이 이제 안 되니까 나 단가가 너무 낮고 어렵다. 그거는 너무 이해하죠. 저도 그런 부분은 너무 이해하고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돈이 저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만 봤을 때는 사실 강의 안 하고 딴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강의라는 걸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기왕이면 좀 더 내 주력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계속 수익 파이프라인을 벌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 1년 안에도 될 수 있고 몇 개월 안에 될 수도 있고 또는 3년, 5년도 될 수 있지만 강사님이 이제 강사로 일을 하다 보면 강사님만의 컨텐츠는 이제 딱 내 거야 라고 세상에 계속 알려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도 있지만 온라인 클래스 같은 거 온라인 클래스 뭐 예를 들면 클래스 101 같은 데도 있지만 네네네네. 그런 플랫폼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도 내 강의를 한번 판매도 해보세요. 강사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몇 년 동안 강의를 했고 공부를 했고 했던 분들이라면 그 10분짜리 20개 30개짜리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금방 해요. 기획을 하는 것만 잘하면 그러면 그것 또한 나의 수익 파이프라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나를 섭외하고 그걸 보고 또 나한테 연락이 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제 CS 강사라는 것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네. CS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메일도 오고 DM도 오고 막 메일 막 문자도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궁금하게 뭔지 이제 이렇게 상담이나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또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나한테 듣고 싶은 거. 사람들이 강의를 왜 하고 싶은지 강사가 왜 되고 싶고 뭐 때문에 하고 싶고 막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나는 강사님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강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 강사님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클래스 101에서 오픈했던 게 온라인 강사 되기 수업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나도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강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클래스 101을 보고 신청도 하지만 그거 신청하지 않더라도 클래스 101이라는 곳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강사님이네, 전문가네, 또이 사람한테 강의를 해야지. 그거 보고 되게 많이 올라갔어. 기업도, 기관도, 뭐 개인도. 그런 식으로 내 컨텐츠가 하나에서의 수익이 아니라 계속 뻗어나가. 확장되는구나. 그러려면 강사님이 그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산업안전 보건 교육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그 소스를 가지고 계속 불려나가셔야 돼요. 결국 네. 강사님은 본인의 컨텐츠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그런 플랫폼들을 계속 활용하시는 거. 그리고 안 팔리면 어떡하지? 누가 안 보? 아, 뭔 상관이에요? 내가 그걸 네. 올리고 홍보하고 그걸 만드는 데까지 내 컨텐츠가 완성이 됐잖아요, 탄탄. 맞아. 그리고 저는 지금 클래스 101에서 작년에 오픈했던 그 컨텐츠 있죠? 그 네. 컨텐츠가 그걸 준비하면서 대사도 쓰고 기획도 했잖아요. 그 컨텐츠가 저는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강사 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책인데 제가 그래서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온라인 클래스를 강사들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본인의 컨텐츠도 아주 명확해지고 그걸 가지고 할수 있는 전자책 또 클래스 판매 또뭐 이런 책 종이책 쓰는 거그 관련된 강의 컨텐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 네. 온라인 클래스 런칭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랑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네. 강사들이 1대1로 제가 같이 붙어서 기획부터 촬영으로 그리고 저희 편집팀에서 편집까지 해드리는 그 나만의 온라인 클래스 런칭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아, 뭔지 알아요. 그거 한번 한번 나중에 봤어요. 보세요. 신청하세요. 왜냐면 비용이 막 싸진 않아요. 근데 네. 신청할 만해요. 왜냐면 다 저희가 스튜디오까지 다 카메라까지 다 준비하거든요. 아, 그리고 뭐 어떻게 강의안이나 뭘 기획할지도 알려주시는 걸로 알아가지고 본적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어떤 분도 자기 퍼스널 브랜딩 강의하는데 그거 신청하고 싶다 해서 신청해서 이번 주부터 수업을 들어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클래스화로 시킬 때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유튜브를 만들 때그 30개 기획하는 거 있죠. 네. 그것과 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클래스에서는 좀더 깊이 있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또 고민을 같이 하는 거죠, 제가. 그리고 그게 준비가 되고 스크립트까지 완성이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오셔가지고 촬영을 다 해요. 20개, 30개 분량의 촬영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 강사님이 할 일은.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영상 편집을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플랫폼도 너무 많잖아요. 요새 클래스 101, 클래스 U 뭐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 누가 막 저는 그런 거 누가 해달라고 안 했는데요. 저는 그할수 있나요? 하잖아요. 다 지원하는 거예요. 저도 지원했고. 내가 가고 싶은 플랫폼이면 나 이런 컨텐츠 하는 강사예요. 저 이런 거 오픈하고 싶어요. 거절당하면 또딴 데서 해보고. 그래도 또안 된다? 그러면 내 자체 사이트를 또 열어도 돼요. 내 자체 무료로 우리 강의 사이트 만드는 거 했었잖아요. 네. 이게 내 클래스 무료 유료로 판매도 해도 돼요. 똑같아요. 클래스 분량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내 컨텐츠를 세상에 계속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 그게 강사가 해야 되는 브랜딩이에요. 그게 몸값이 올라가는 비결이고.